OSEN 장진리 기자 신과 함께가 한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은 13일 하루 동안 31만 318명을 동원하며 총 누적 관객 수 1255만 5375명을 기록했다. 1000만을 돌파했지만 신과 함께의 신들린 흥행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을 기세다. 전날까지 1224만 명을 동원하며 택시 운전사를 뛰어넘은 신과 함께는 13일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왕의 남자, 광의, 왕이 된 남자를 한꺼번에 뛰어넘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 8위에 올랐다. 외화인 아바타를 합쳐도 전체 9위의 높은 성적이다. 신과 함께의 신들린 흥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무서운 흥행 질주로 한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쓰고 있는 신과 함께는 암살, 7번 방의 선물, 도둑들의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오는 15일 암살과 7번 방의 선물의 기록 경신은 확실시되고 도둑들의 기록까지도 넘볼 만한 기록이다. 과연 신과 함께가 1300만 돌파와 함께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